안녕, 나는 올해 10살 초등학교 3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싸학도노. 오늘은 특집 대한민국 정치의 신의 한수편인데, 최근 군침이 뉴스를 보니까 윤카께서 취임과 동시에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여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주겠다는 소식을 듣고 군침이도 선생님께 찾아가 교장실을 학생들께 돌려주겠다고 방금 빼라고 지랄했더니 또 퇴학당했거든. 그래서 오늘은 왜 또 좌파들이 윤카하는 일에 사사건건 겐세이를 놓고 있. 그리고 그동안 좌파의 선동 반대를 무릅쓰고도 진행했던 대한민국 정치사의 성공사 내 신의 한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 첫 번째는 명마이병장의 청계천과 버스환승제 사업인데, 현재의 청계천은 지금이야 커플끼리 알콩달콩 데이트하고 노무현 가수들이 버스킹을 하며 공연을 하는 아름다운 산책로지만, 90년대까지 청계천의 위상은 서울의 흉물, 서울의 암덩어리라고 불리는 곳이었는데, 그 이유가 위로는 출근 시간에 들어가면 퇴근 시간에나 워프된다고 알려지 90년대 교통지옥의 상징 청계 고가도로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아래로는 한 바퀴를 돌면 커다란 탱크도 조립할 수 있었다는 청계 암시장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여기는 각종 빨간 비디오 판매상들과 길거리 노점 등이 불법 영업을 하여 악취와 범죄가 난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슬럼가였어. 그런데 잠깐, 여기서 빨간 비디오 써서 집에서 틀어보면 전원일기 나온다는데 진짜야? 그래서 건설왕 명바이는 청계천 정비 사업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씨발, 공약만 냈는데도 좌파들은 도시건설 전문가의 말을 앞세워 청계천 복원은 졸부 컴플렉스가 만든 돈지랄 사업이라며 똥 빠는 소리를 하였는데, 그 전문가는 소름 돋게 지금도 용산 이전을 하는 걸 반대하며 내 말이 맞다고 하는 20년째 고장난 벽시계 김진애 만주당 의원이었어. 게다가 그 당시 상대 후보였던 민주당의 김민석 후보까지 나서서 청계천을 복원할 경우 엄청난 교통혼란과 쓰레기 처리 문제가 발생하여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라 하였는데, 명마이는 아니 좆도 아닌 사업인데 웬 호들갑이냐 웃으면서 말해도 존나 은근진으로 불가능하다 단언하는 모습을 지금 와서 보니까 진짜 타임코스모스 타고 가서 대가리 박살내고 싶어. 문화를 살리고 강북 지역을 살리고 서울을 완전히 바꿔놓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합니다. 엄청난 교통 문제와 주변 상가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우선 복지에 치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큰일이고 이것이 가능하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해보신 분들은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큰 기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교통대책과 재개발대책이 동시에 되고 그 전제하에서 복원 문제에 들어가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됐습니다. 서울시장에 가볍게 당선된 명바이는 바로 철거공사를 시작하여 주민 설득, 토지 보상 등 주변 정리도 진정성 있게 빠르게 진행하였지만, 40년 전통의 좌파단체 전국노점상총연합 전노련에서 선동을 일으켜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11월, 이 전노련을 필두로 한 10여 개의 네임드 좌파단체들이 총집결하여 청계천 공사 현장 점령을 목표로 라인전을 시작하였는데, 명바이도 패시브 스킬인 명박단성 시전하여 공사 현장으로의 진입은 차단하는 데까지는 성공하였으나, 올스타급으로 이루어진 전문 시위꾼들은 씩 웃으며 필살기를 시전하였는데, 그 필살기는 바로 청계천 동남풍 화공작전이었어. 시위대들은 폐타이어를 일렬로 쫙 쌓아두고 불을 붙여 현장으로 유독가스를 보내 공사를 중지시키겠다는 미친 짓을 하였는데, 하필 바람도 잘 불어 그 시커먼 매연이 서울시청 호화까지 올 정도였다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명바이 또 인부들의 안전을 위해 패배를 인정하고 철수를 지시하려던 찰나, 벼랑간 바람이 방향이 반대쪽으로 바뀌더니 불을 피운 시위대 쪽으로 메테오급 연기가 쏟아지며 시위대 모두 요단강 건널 뻔하여 집회는 급종료되고 청계천은 완성되게 되었어. 니들 씨발 개그하니? 그렇게 서울의 큰 첫 번째 과제를 해결하였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서울의 문제는 바로 교통 문제였는데, 그 제일 큰 이유는 시내버스 운행을 개판으로 했기 때문이었어. 그 당시 서울버스 회사들은 100% 민간 사업자들이었는데, 자가용의 대중화로 인해 적자가 계속 쌓여가자 지금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호위반은 기본이고, 제라드빈이한 대지를 가로지르는 차선변경, 직진차로에서 리프팅턴으로 유턴을 때려버리는 한문철변호사만 싱글벙글인 운행을 계속하였는데, 이를 본 명바이는 가감히 버스 중공영제를 실시, 손실을 보상해줄 터이니 안전서비스 개선 및 노선 정비를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버스 전용 차로와 필살기인 버스 환승제를 준비하여 2004년 시민들께 야심차게 공표, 오늘부터 서울 출근길은
10분 더 빨라진다고 발표하며 첫 아침을 맞이하였는데 시발 개망해버렸어. 그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 네. 그래서 야 이 왜 이제 와 이명 때문에 지었어 이 교통 체계를 말이야 같이 나가지고 말이야. 아빠 앉아 앉아 자, 앉아 아 이명 때문에 지었어 아씨발 막혀 차가 새롭게 바뀐 교통체계는 도로를 카오스로 만들며 실제로도 욕 먹을만 하였는데 영바이는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렇지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곧 정착될 것이라고 말을 하였지만 하나 걸렸다 싶은 지금의 진보대학생들은 무지성 억까를 시작하였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장치들이 보완되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교통흐름이 빨라짐은 물론이고 그 당시는 시내버스만 갈아타면 환승요금이 무한으로 공짜였기 때문에 진짜 교통비가 한 푼 아쉬운 서민층들에겐 정말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라며 여론이 반전되게 되었어.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극찬만이 쏟아지자 이제 와서 근첩들은 사실 복권 전시장이 다 준비하고 있던 사업이었다고 하고 있는데 그니까 준비를 하지 말고 시작을 했어야지. Do it! Just do it! No! What are you waiting for? 마지막은 노짱의 유일한 업적 한미 FTA인데 올해 기분 좋게 딱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FTA는 10년 연속 흑자, 강력한 경제안보 동맹효과는 둘째치고 졸마땡 소고기를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이익을 국민들께 가져다 주었는데 그 당시 빨갱이 아니 좌파들은 어딜 제국주의 미제놈들과 자유무역을 하냐며 노무현이고 뭐고 개지랄을 심하게 하였어. 그래도 무현이는 약간 맛이 가서 그렇지 국익은 먼저 생각하는 놈이어서 한미 FTA를 그대로 밀어붙였는데 당시 야당인 명바이와 그네도 국익을 위해 힘을 실어주며 거국적인 한미 FTA 협상을 성공시키고 난 후에 명바이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또 씨발 타켓 잡은 민주당은 이제 와서 FTA하면 다 죽는다고 말을 바꾸어 선동을 시작하였는데 그중 진짜 제일 취했던 건 군침이 세계관 공식고인 정동영 의원이었어. 기왕에 피할 수 없는 도전이라면 구세적으로 방어적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으로 이 개방의 파고를 여러분 한미 FTA 협정문 보신 적 있어요? 이게 국회에서 날치기로 처리되면 몽땅 사실상의 경제 헌법이 됩니다. 이 1200개 법률과 이 1500페이지 FTA 협정문이 충돌하면 FTA가 유효고 우리 국내법은 몽땅 무효가 되는 기막힌 협정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과시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또 폭동이 일어나고 광우병 이연타로 나라를 오사발이 내놓은 민주당이었지만 명바이와 한나라당은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발효시키고 오히려 미국에선 도란포가 우리 너무 손해봤다며 재협상하자고까지 한 레전드 업적으로 남게 되었어. 시부랄 하다 보니 좌파들이 반대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네. 2탄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 진짜 알갱이는 2부에 있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 꼭 눌러줘.